인간극장 촬영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려요? 한 15일 찍었어요. 우리 오부작 아니에요? 내가 나오나 봐. 너 많이 놀리지 말고. 네. 아, 그렇게 많이 찍어요? 저에서 급해서 저에 옷 끝에 놓고 자고서 네. 한 15일 세리 찍었을 때. 저쪽으로 내려와서 좀 뭐 사고 뭐. 우리 이 어르신네는 인간극장에 나오신 주인공입니다. 네. 어, 주인공. 이 할머니 이걸 못 잤어? 아니, 아니요. 야, 좀 일단 어르신. 접시에다 좀 드리면 안 돼요, 어르신? 어? 접시에다가 좀 달아드릴게요. 이건 좀 뒤에 할머니가. 이건 이렇게 어르신이 좀 줬어. 예. 한번 시작해. 이제 뭐 또 드셔야 돼. 아하. 아니 영월서요. 지금 영월서 왔네. 영월 지금 대보름 잔치예요. 보름 행사. 오늘 와. 네. 반경기 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반경기 해요. 우리. 조정 닮아. 할머니가 등에서부터 나오고. 야, 여기 밀무. 야, 밀무. 어르신, 이거 잡수고 난과로 한번 갔다 와요. 요령님 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뭐, 길이 좋던데, 뭐. 한 통만 찍어 온대. 이 커피가 누구 건가? 내 거예요. 이게 메밀전이나 뭐이나? 메밀전이에요. 곧. 답답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좀 재놓고 봐. 이게 아침에 제일 먼저 열자마자 개시했어요. 개시 많이 팔라고 저쪽에 날리지 담주야. 저쪽에 네? 저걸 저쪽에 날리러 가면 네. 언니 글로 가. 안 맛 돌아오지 마. 아, 저거 몰라 그러고 실망. 일로 와. 맞다. 어르신하고 지금 같이 이게 아침에 부친 메밀전이거든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많이 불쾌했어요. 아유, 고맙다. 내가 떠나는데 어? 야, 어, 넣고 넣고 윤기가 많아. 정말 많아. 응? 여울당님이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뭘? 차어머니. 어, 차어머니라고? 아, 얼른 전화해줘. 구름이님 오셨네. 아, 유상옥 씨가 저기 아니야? 수석 하시는 분? 유상옥이요, 연상옥이요. 모르겠네. 구름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삼천수님. 아, 지금 3시가 넘었으니까 배 고프시겠네. 아유, 나 아침이 아침. 저희는 지금 김 작가님은 아침 드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저걸 먹어가지고. 응? 뭐래 전화? 아니 안 받는데. 아, 난 이거 금방 전화 왔는데 안 받는. 채팅장 7살이에요? 여보세요. 돌고래님 안녕하세요. 교수가 뭐? 바이바이요. 환영합니다. 뭐야? 뭐야? 미안. 그때 손님 안 가봐. 알아. 아니요. 그 저 손님이 와서 있는데 돌고래 있는데 그거 좀 빼달라 그래요. 네. 많이 모였어요 이번에 명절에. 예. 네. 어제 그 저기가 분명히 제가 축하 생일 축하. 글 올렸거든요. 근데 막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늦게 봤으면서.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네, 저기 배추전이 그 영월에서 유명한 건데요. 메밀전. 메밀로 해서 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한 거라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메밀적이요. 메밀적. 배추 메밀적. 예. 옛날엔 다 적이라 했지, 자꾸. 뭐야? 어, 돌고래 오라버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야. 배차. 배차죠. 메밀 배차전. 감사합니다. 이거 배차라지, 그죠? 배차적이래요, 배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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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 배차적. 돌고래 오라버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나사라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어느 때부터 회차는 뭐 왠지 오늘 아까 봤는데 어디 이제 영상 찍으러 이제 뭐 어르신 댁에는 어디든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같이 먹어야지 하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배차적. 아, 예, 감사합니다.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허공님, 감사드려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 다, 어떻게,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꼭 저기, 김사과님 전모 때 꼭 오셔야 돼요. 다, 모든 분들. 소중한 후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푸르미님이 아시네요. 인간극장에서 저기 할머니 물고기 팔으셨대요. 물고기 팔으셨대요. 네. 그러셨어요, 어르신? 네? 물고기도 팔고 그러셨어요? 담주 열로, 열로. 예. 더 뒤로 더 나가야 다 보여. 예. 물고기 그 저 정선장에 가서. 아, 정선장에서? 그 여기도 잡아가지고 돌멩까지 예. 가져가서 팔았다. 어르신 더 주세요. 아이고, 다음에. 아이고, 좀 더 주세요. 매운 땅 오빠 또 전화 왔어요. 여기 짱이야. 짱이야, 오빠. 뭐 있니, 이거야, 마누? 여보세요? 예, 예. 거기 있대. 몇 분 됐나? 예, 뭐가 안 돼. 7분 25초. 부르미님, 아, 예, 잘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얼른 잤어요? 아니 안 먹어요. 그냥 전 조금만 먹어요. 아이고, 약주는 하세요? 돌고래 오다보니 가져왔으니. 나 집에서 혼자서 안 먹었어요. 아, 너무너무 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간도 맞죠? 간도 됐죠? 네, 간도 돼. 네, 전이 아주 저기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숯부터 보내는 게 가자라 푸니 가자라 푸니 예.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호공님 아 예 알겠습니다 바다내음님 우리 부산 호공님 또 남주 일상 탈출로 해서 예, 후원해 준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돌고래님 아 변장은 잘 크죠? 돌고래님,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린 지게 지고 남하로 가려고 어르신들 집으로 왔어요. 아, 네. 아 아파. 담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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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네 형님. 저기 할머니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못 드신대요. 아마 이제. 몸이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 할머니가 네. 그 허리 거라고 그러는 건 뭔가요? 거라고로 쓰는 거래. 네, 잘 못 드시나 봐요. 다음에는 저기 제가 죽을 사다 드릴게요. 대신 편하시게. 아, 분이라 하지. 아. 오늘은 저렇게 편찬 음식을 그래도, 못 드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소화되기 좋은 그러니까 한쪽은 걸 사다 드릴게요, 바다네 형님. 한쪽은 좀 약하고.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바다네 형님이 아마 어머님 생각 나시나 봐요. 되게 할머니께서 빨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품으로 쓰러져서 지금 한 4년 됐죠? 할아버지 4년 좀 드시고 정신을 네. 드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아, 많이 안 드시네요. 네. 앞으로 더 나와, 니가.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일로 더 나와. 아,
그래야 할머니가 나오지. 아, 그 병원에 2년 있다가, 야, 아유. 네, 벽도님, 저 제가 벽도 언니는 봤죠. 매월당님 축하 메시지. 근데 못 보고서 막 어제 막 거기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이게 들기름으로 굽나요? 아, 이거를? 네, 예. 네. 들기름을 네. 지금 이제 중국산 들기름을 살짝 네. 같이 둘려 섞어서. 섞어서. 그것도 원조가 영월의 거를 내 곤청이 다니면서 시켜서 발달이 돼가지고 얼굴이 되게 고운데. 얼굴이 되게 고운데. 전국으로 유명했어요. 영월 전병 부치기. 아, 이 팔을 잘 못 쓰셔요? 아, 좀 풍으로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네. 아, 이쪽을 잘 못 쓰시는 거예요? 응. 그래도 그만 하길 다행이지, 아유. 어디 뭐 저리고 그런 데 없으세요? 아유, 뭐 저리고. 발? 응. 다 이제 저리고. 뭐 파스 같은 거 바르셔요, 어르신? 예? 파스 같은 거 바르셔요? 아? 그런 건 안 바르셔요? 응. 엄청 보들보들해요. 애기 피부 같아. 40불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연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친정엄마 뵙는 거 봐요. 우리 할머니. 아, 두 분은 한 살 더 있어요. 한 살 더 많으셔요. 평창대교 부치기 여기 아주 촌이 있죠. 이것도 참 매물 아니래요. 없겠어요. 예, 아유, 매물 1%도 없어요. 어? 아니래요. 아니에요, 매물. 아유, 아유, 저 저런 맹꼬이. 맹꼬이. 직국수의 칡이 1%도 없다고 대립에 나왔잖아요. 아니, 이거 메밀이 매밀. 아니, 아니요. 아까 매밀 썰어. 이거 뭐, 미국에 수입해놓은 밀가루 전분이에요, 전분 밀가루. 아, 나 이거 좀 뭘 뭐지 미미 진짜 매물 그 난장에서 굽는 건요 손저 맛이 매물 깍이 아니고요 아니래 아니요 감에서 굽는 건 손 매물이 아 감자깍 매물 깍 다 진짜 아니요 손 매물 맛이 요거 빡빡빡빡 해요 예 빡빡 구형이 빡빡빡 났던 거 이거 봐 이거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많이 섞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완전 정제해 갖고 한 번을 완전 밀가루고 아 섞어서 해요 섞어서 밀가루랑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저 메밀이 안 들어갔다고 미국 아들이 저 뭐 메밀가루를 해가지고 이거 다 수입이잖아 국내에서 이거 만들어봐야 평값이 안 나와 난장에서 이거 입고 저는 썼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맵살도 옛날에는 맵돌에서 이래가지고 가서 나쁜 것도 빼고 거기서 뭐 사는데 시바는 그냥 그거 뜨거운 때 괜찮아요. 네, 그 이날처럼 맛이 안 나요. 평창 시바가 어때? 그거는